안녕하세요, 만차입니다. 오늘은 무려 5차까지 완판되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기 어렵다는 제우스 L1200 빔 프로젝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5차까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네이버 판매 페이지 기준 사용 후기는 369개, 전체 채널 리뷰수의 경우는 대략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우스 L1200 제품이 5차까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29만원이라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스펙을 보면 도저히 20만원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1920에 1080 풀 HD해상도, 화면 밝기는 안시루멘 기준 1000안시루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의 스펙만 보면 보통 7-80만원대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스펙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암비는 20만 대 1, 저가형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토포커스와 키스톤, 안드로이드 9.0 내장 OS, 5W의 내장 스피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저가형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만원대 제품의 주요 스펙도 높고 편의성 기능이 모두 들어있는데 여기에 오토포커스까지 들어있다는 건 진짜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가형 제품의 경우 스펙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제우스 L1200 제품은 과연 스펙만큼 화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풀 HD 해상도의 1000안시루멘의 화면 밝기를 가지고 있는데 80인치로 투사된 화면을 보면 해상도가 높은 만큼 화질이 깨지는 현상 없이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와 화면 밝기가 높은 만큼 최대 150인치까지 투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투사된 화면의 가운데와 주변부를 확대해서 봤을 때 주변부와 중심부 모두 진득한 색감의 선명도 역시 주변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밝기에서도 1000안시루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상 시청하는 동안에 어둡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암막 상태와 주변 조명을 켰을 때 투사된 화면을 비교해보면 왼쪽은 암막 상태, 오른쪽은 주변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투사된 화면입니다. 이렇게 주변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도 영상 시청이 가능한 화면 밝기와 선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의 명암비는 20만 대 1 동적 명암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우주와 같은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때도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 없이 어느 정도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일본 장수의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오른쪽 눈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만 대 1, 300만 대 1 명암비와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만원대에서 이 정도의 명암비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가형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밝은 하얀색을 표현하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화이트월 현상은 이번 제품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강아지 털을 확대해서 보면 색을 표현하지 못해서 날려버리는 화이트월 현상 없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감도 진득하면서 선명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는 동안에 화면이 탁하거나 흐릿한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영상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 화질이면 20만원대 제품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화질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제품은 안드로이드 9.0 내장 O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가형 제품의 경우 넷플릭스와 유튜브 정도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품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티빙부터 왓챠,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까지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OS에 설치된 넷플릭스를 실행했을 때 실행 속도는 빠른 편인데 메뉴를 이동할 때는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와 연결해서 넷플릭스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엑스박스를 통해서 실행한 넷플릭스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내장 OS 메뉴 구성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정에 보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부터 화면 설정, 오디오 설정, 시스템 설정 등 메뉴 구성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가격이 저렴함에도 스마트폰과 미러링 연결도 가능했는데 반응 속도는 빠르고 괜찮았습니다. 화면을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스와이프 했을 때 딜레이 되는 현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끊어지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사이크스와 세다인이 후진스러운. 특별히 이번 제품은 저가형 제품임에도 온라인 업데이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안내와 함께 간편하게 업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저가 제품에서 지원되는 오토포커스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사용하는 중에 포커스가 조금씩 틀어지는 문제, 그리고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거리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오토포커스를 사용했을 때 우선 포커스를 꽤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설정 화면에서 넷플릭스와 상단에 표시되는 시간,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등록된 디즈니 플러스를 확대해서 보면 포커스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중에 포커스가 조금씩 틀어지는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빔 프로젝터의 위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오토포커스를 수시로 맞추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스톤 역시 자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선택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5W의 내장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데 스펙 대비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사운드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거실에서 영상 시청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닐세. 그럴 리가요. 전화 눈빛이 딱 그 여인을 생각하는 중전을 생각했네. 소음 역시 정숙한 편인데 영상을 플레이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48dB 정도로 약간의 소음이 느껴졌지만 영상을 플레이하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해서 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의 외관을 보면 심플한 화이트 색상에 모서리는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가성비의 제품이다 보니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렴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적당한 느낌인 듯 합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26.6에 26.6, 11cm에 무게는 2.4kg 정도로 미니 빔 프로젝터는 아닙니다. 전면과 후면에는 IR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서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상단에는 리모컨 없이도 빔 프로젝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물리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HDMI 포트 2개와 USB-A 포트 2개, AV 단자와 3.5mm의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20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스펙과 성능, 화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움을 얘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자면 리모컨의 백라이트 기능이 없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암막 상태에서는 리모컨에 배치된 버튼 확인이 쉽지 않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 상단 버튼의 경우도 백라이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암막 상태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우스 L1200 빔 프로젝터는 풀 HD 해상도의 1000안시루멘, 20만 대 1의 명암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화질은 70-80만원대에서 볼 수 있는 화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도가 높은 오토포커스와 키스톤, 사용하기 편한 내장 OS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케이블 연결 없이 인터넷부터 스마트 기기, 외부 스피커 연결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넷플릭스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 앱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번 제품은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AS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히 29만원대에서 이 정도의 스펙과 화질,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번 제품의 가성비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다양한 빔 프로젝터 중에서도 단연 최고인 듯 합니다. 이번 제품의 판매 페이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